판단해요, 정치 요체는.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서 그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의 국민통합, 남북문제, 개헌문제, 정치개혁, 민생문제, 과거사 정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향이가 서울로 올라간 이도령을 오매불망 남은 땅에서 기다리고 큰칼 차고 옥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심정으로 박근혜 후보가 이 사업을 전부 완성시켜서 김대중 대통령 때도 못했던 일을 박정희 대통령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해줬다. 이 말을 반드시 듣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지역민들 중에 실망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를 이해할 기회가 오면 좋고 그거 안 와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전라도 가서도 표절한만 안 할 것이고 정치를 안 할 거예요. 예. 사실 저는 5월달, 7월달에 외국 나갔을 때 안철수 운동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윌슨 대통령이 교수 총장 출신인데 제가 한국도 그런 윌슨 대통령 같은 교수 나올 수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그냥 슬그머니 후보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버리니까 계약이 다 무너난 것 같아서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선거 끝나면 손가락 잘라버린다는 이 말 나오지 않도록 하고 기본이 서는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